자, 김승호 교수석이죠. 서울, 1904년 서울. 절정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관에 도착하여 각기 다른 방에 들어가는 세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1965년, 1년 전 사건을 다루고 있나요? 사상계에 발표되었으며, 사상계라는 잡지 이름이에요, 이거는. 자,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하여 세 남자가 우연히 요고체크 들어가겠다. 그죠? 하룻밤을 만나는 과정을 통해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잠깐, 뭐라고? 인간적 소통이나 연대감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요게 이제는 중심 내용이 되겠네요. 을 그린 소설이다. 우린 여기서 요 한 문장을 통해 세 가지를 봐야 돼. 첫 번째는 60년대 서울이라고 하는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연히 만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소통이나 연대감이 어떻게 된 상실된 현대인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60년대 서울, 그 다음에 현대인의 모습,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인들과의 정서적 유대감을 단절하고 철저한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익명성, 요거 별표 칠게요. 숨어있는 나와 안과 아저씨라는 인물을 통해 현대사회의 고독과 소외를 다루고 있다. 인물들 간에 무의미하게 전개되는 대화, 그 다음에 만남과 헤어짐의 과정에서도 인물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60년대 당시 도시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현대를 상징한다라고 본다면요, 60년대, 64년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천문단에 잘 나와요.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춥고 암담하고 쌀쌀하고 이런 데는 심리적인 요소를 주는 그런 계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두 고개를 숙이고 어두운 골목길을 걸어서 거리로 나왔다. 공간의 이동인가요? 자, 그런데 적막한 거리에는 찬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었다. 자, 그냥 세차게 부는 걸로 끝나는 배경 묘사가 아니라 이건 인물들이 처한 현실을 상징한다 라고 보면 돼요. 자, 몹시 춥군요 라고 사내는 뭐라고? 우리를 염려한다는 음성으로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우리에 대해서 배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추운데요? 빨리 여관을 갑시다. 추운데요? 이건 뭐예요? 배려예요? 아니죠. 이거는 내가 추운 거예요. 즉, 사내는 우리를 염려하죠. 우리를 염려하는데 아는 내가 추우니까 빨리 여관으로 가자는 거예요. 개인주의예요. 됐습니까? 결국은 사내의 절망과는 상관없이 추위를 피하기 위해, 또는 통행금지 시간이 다가와서, 또는 편안히 자기 위해, 또는 사내와 헤어지고 싶어서 어쨌거나 저쨌거나 요쨌거나 그쨌거나 하는 이러한 의도로 아는 여관을 선택합니다. 즉 아내 철저한 개인주의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을 한 사람씩 따로 잡을까요? 그렇죠. 아는 개인주의야. 엮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지요. 아니, 우리에게 말했다. 그게 좋겠지요. 모두 한 방에 드는 게 좋겠지요. 나는 아저씨를 생각해서 말했으니까 나의 걱정이죠. 그럼 나는 성격이 변했나? 그럴 수도 있고. 아저씨는 그저 차분만 바란다는 뜻했도록, 또는 지금 자기가 어디 서 있는 곳이 어딘지 모른다는 태도로, 아이고, 혀 말린다. 멍하니 서 있었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수동적인 태도죠. 여관에 들어서자 우리는 모든 프로가 끝나버린 극장에서 나오는 때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고 거북스럽기만 했다. 한마디로 뭐예요? 어색하다는 거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죠. 어색함이에요. 여관에 비한다면 거리가 우리에겐 좀 더 좁았다라고 하는데, 이 좁았다는 건 심리적 거리가 가까웠다. 그나마 대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관은 오히려 더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즉 공간에 대비 좁은 공간과 넓은 공간을 통해서 심리적 거리를 드러내고 있다. 거꾸로 여관은 먼 거리이고 거리는 오히려 가까운 거리가 돼버렸네요.
벽으로 나누어진 방들, 이것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죠? 벽으로 나누어졌다는 것은 결국 뭐야? 단절되어 있다는 거겠죠. 단절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 뭐야? 파편화되어 있는 거야. 뽀개진 거야. 그리고 그것은 개인적인 삶이죠.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죠. 일종의 여관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네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같은 방에 들기로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산에 대한 걱정이에요. 내가 다시 말했다. 난 아주 피곤합니다. 아니 말했다. 방은 각각 하나씩 차지하고 자기로 하지요. 아니 또 말했네요. 개인주의고 이기적인 태도라고 보면 돼요.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 어우. 자, 이건 뭐예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래서 여관까지 끌고 왔는데 이렇게 따로 자겠다고 하니까 사내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이죠. 일종의 복선이에요.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냉정하대요. 아주 그냥 깔끔하네요. 아니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 세워져서 사환이 지적해준 나란히 붙은 방세 개, 각각 결국은 한 사람씩 들어갔다. 사내의 소망을 무참히 밟아버렸네요. 유대감이 없어졌어요. 화투라도 사다가 놉시다.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서 맞고나 치세요. 아니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러면 나라도 둘이 있으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야, 이렇게 배신을 한단 말이야. 결국은 앞에서 했던 함께 자자, 함께 있자, 화토라도 치자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뭡니까? 그렇죠. 구라빵이었네요. 형식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내 방으로 들어갔다. 그 숙박계에는 거짓 이름, 참 진실됨이 없어요. 거짓 주소, 참 진실됨이 없어요. 거짓 나이, 참 진실됨이 없어요. 거짓 직업, 정말 진실됨이 없어요.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이불을 뒤집어썼다. 뭐 하나 제대로 된게 없네요. 그죠? 이름부터 시작해서. 자, 나, 안, 사내라고 익명성을 갖다가 이제는 거짓 이름까지 써요. 그죠? 개인의 노출을 꺼리는 어떤 현대인의 익명성.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생활 보호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요. 그런데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대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는 것은 참 사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것도 될 수가 있겠지만요. 어떤 일종의 반어적인 복선이에요. 즉 뭐라고?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반어적인 암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우리는 절정입니다. 여관에 도착했고요. 각자 다른 방에 들어가서 자는 세 사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김승옥의 소설 서울 1964년 겨울 절정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자, 구독 버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